나는 바닷속을 탐험하는 잠수함 탐험대. 바닷속은 아직도 수수께끼가 가득한 곳이지. 저기 무언가가 보이는군. 아니 저건 목이 긴 공룡인 브라키오사우루스잖아. 하지만 어떻게 바닷속에 있는 거지? 하하하하하. 나는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아니야. 나는 종이 플래시오사우루스야. 바닷속에 사는 거대 공룡이지. 오, 그렇군. 여기서 플래시오사우루스를 만나다니. 나랑 같이 사진 좀 찍어주겠니? 너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그래. 그리고 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도 알려줄게. 와, 그거 참 반가운 소린걸? 안녕, 나는 크앙이야. 종이 접기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려줄게. 종이 접기를 위해서는 색종이가 필요해.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 색종이를 많이 준비하는 게 좋아. 그리고 종이 접기가 끝나면 딱풀을 이용해 마무리를 해줄래? 그럼 훨씬 멋진 종이 공룡이 될 거야. 이제 종이 접기를 시작해볼까? 캉! 먼저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 종이를 펼쳐서 반을 접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노란색 선 끝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노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맞닿게 접어주세요. 이번에도 노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맞닿게 접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노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맞닿게 접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다시 종이를 펼쳐서 노란색 점선 부분만큼 접어주세요. 이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맞닿도록 노란 점선 부분만큼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노란색 점선 부분만큼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접어서 종이에 주름을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접어서 종이에 주름을 만들어주어요. 노란색 점선 부분만큼 접어주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접어주세요. 노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맞닿도록 노란색 점선 부분만큼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노란색 점선 부분만큼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종이를 살짝 펼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주세요. 진한 보라색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안으로 잘 넣어서 접어주세요. 노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맞닿게 노란색 점선 부분만큼 접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종이의 끝부분을 잡고 뒷다리 쪽 부분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서 접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이 정도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접어주세요. 이 앞다리의 아랫부분이 노란색 선에 맞닿게 접어주세요. 노란색 선 부분을 이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노란색 점선 부분만큼 접어주세요. 노란색 점선 부분만큼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노란색 점선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노란색 점선 부분만큼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노란색 점선 부분만큼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노란색 점선 부분만큼 꺾어서 접어주세요. 다시 노란색 점선 부분만큼 공룡의 목 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반을 접어주면 플레시오사우루스의 턱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번에 노란색 점선 부분만큼 접어주세요.
부분은 플레시오사우루스의 눈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도 노란색 점선 부분만큼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플레시오사우루스의 코 부분이 될 거예요. 이제 플레시오사우루스가 완성되었어요.